안녕하세요. 디시벡터보 5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리막길에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게 되면 연료 차단이 됩니다. 카브레타 엔진과 불안자식 엔진은 연료 차단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화물차를 운전하시던 분들, 불안자식 엔진을 타고 다니신 분들은 내리막길만 보면 고개만 수그리면 기어를 중립으로 뺍니다. 지금부터 한 40년 전, 50년 전 이 당시에 운전하시던 분들은 내리막길만 보면 보게만 숙여지면 기어를 뺐습니다. 연료 엄청나게 절약했죠. 그것이 프리휠 주행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전자식 엔진이 나왔습니다. 전자식 엔진이 나옴으로 해서 바퀴가 엔진을 돌리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연료 차단을 해버립니다. 공회전 이상에서는 연료 차단이 됩니다. 그러면 연료 차단이라면 실질적으로 연료가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실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연료가 한 방울도 분사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차 엔진을 내려놓고 보호링을 한 상태에서 연료통을 분리하고 시동 모터를 돌리면 엔진이 돌아갑니다. 자, 그런 원리입니다. 인젝트는 전자식입니다. 해서 인젝터 밸브를 닫아놓고 바퀴가 엔진을 돌린다고 해서 연료가 분사된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연료 차단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비이클을 달아놓고 실험해봐도 연료가 단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육안으로 힘들죠. 그러면 밸브를 달아놓고 내리막길에 밸브를 잠근 상태에서 쭉 내려가서 다 내려온 다음에 밸브를 열어주면 시동이 안 꺼진다. 이 정도까지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해서 연료 차단 퍼펙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연료 절약 운전 구간이라 해서 에코존을 만드는 것은 언제냐? 1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 당시에 각 부처에서 에코존을 만들자 했는데 지경부에서는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그 당시 경제 운전에 관한 것은 지경부 관할이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이것이 비현실적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내리막길이 세다, 경사도가 세다 하면 가속페달에서 발 떼지 말아 해도 발을 뗍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방어 운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 차단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리막길만 계속 이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죠. 내리막길 다음에 평길이 있을 수도 있고 내리막길 다음에 오르막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내리막 다음에 약한 오르막이 있다. 그러면 가속페달 발을 떼면 손해를 봅니다. 도로 구배에 따라서 자신이 운전하는 구간이 여기가 내리막인데 다음 오르막이 있느냐 없느냐, 500m 앞, 1km 앞, 2km 전방 이런 도로 구별을 반영해서 운전을 할 줄 알아야 연비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지식, 현장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무조건 내리막길에 발 떼라 그럽니다. 책상머리에서 만들어진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서 인터넷에 떠돌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연료절감기나 와류기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합니까? 내리막길에서 발 떼라 그럽니다. 연료 차단 주행을 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로에 맞게끔 해야 된다 이거예요. 도로를 익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못합니다. 내리막 다음에 평길인지, 내리막 다음에 계속 내리막인지, 내리막 다음에 오르막인지 도로 구별을 반영하는 운전을 해야 연비를 아낄 수 있다. 그런데 운전을 잘 못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타고 가다가 발을 뗍니다. 그럼 길에 안 들어간다 좋답니다. 그 다음에 또 밟습니다. 그러면요, 부하 변동 횟수가 줄어듭니다. 운전 못하는 사람보다는 연비가 조금 올라갑니다. 그런데 최상의 연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료절감기랑 와르기 판매하는 사람들이 내리막길만 보면 발 떼라고 합니다. 그것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예요. 바보들이나 거기에 낚여가지고 아, 자기가 평상시에 과격한 운전을 했다, 그런 사람들이 아, 좀 천천히 다녀보겠다 이런 생각이 꼽히는 거죠. 그래서 쭉 밟고 가다가 내리막길 보면 발대고, 또 타고 가다가 내리막길 보면 발대고, 그 메뚜기 운전입니다. 연비 안 나옵니다. 최상의 연비를 만들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상용차 연비 제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상용차 연비 어떻게 할까요? 최고단에 시속 60km로 갈 때 연비, 그 연비를 공인연비로 정합니다. 그래서 상용차들 공인연비보다 대체적으로 안 놓습니다. 공인연비 초과하는 사람 거의 없죠. 왜 없을까요? 공인연비는 평길, 최고단, 시속 60km 조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빠졌을까요? 엔진 길들이기요. 엔진 길들이기를 하면, 엔진이 길이 잘 들면 공인연비보다 더 높은 연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식한 사람들이, 무지한 사람들이 내리막길에 발떼라 발떼라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연비운전을 얼마나 아는지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연비운전, 연비양대에 나가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기름통 기름 더여서 장난치는 사람 있고요. 또 뒤에 다른 차로 밀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진흙탕이었어요. 해서 무식하면 용감하다, 무지하면 당한다예요. 자, 자동차 메이커에서 엔진을 개발할 때 그렇게 완벽하게 개발하지 못합니다. 왜 완벽하게 개발하지 못하냐? 카피 기술들이 대부분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있는 기술 조금씩 조금씩 변형시킵니다. 자, 그렇다면 상용차 엔진에서 뭐가 부족할까?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많은 기술들을 개발해서 자동차 엔진에 심어뒀습니다. 뭐가 부족하냐요? 1000rpm 밑에, 500부터 1000rpm 사이에 토크가 부족하다. 왜 부족하냐?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흡기 엔진, 실린더 용적이 큽니다. 터보 엔진, 실린더 용적이 작습니다. 그러면 터보 엔진은 터보가 돌아가는 조건에서 공연비 조건이 맞춰진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그러면 반대로 터보 성능이 나오지 않는 500에서 1000rpm 사이에 터보 효율이 나오지 않습니다. 배기가스가 그만큼 속도가 빠르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터빈을 빨리 돌려줄 수 없고, 터빈이 빨리 돌지 않으면 임펠러가 빨리 돌지 않기 때문에 흡입하는 공기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가속페달을 밟으면 어떻습니까? 기름을 많이 분사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을 구분해야 됩니다. 가솔린 엔진은 공기량을 제어합니다.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밟으면 스로틀 바디가 열립니다. 그러면 공기량이 많이 들어오죠. 그 공기량을 측정해서 이슈에서 그 공기량에 부합하는 연료를 분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솔린 엔진은 공기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데 디젤 엔진은 무엇이냐? 연료가 먼저입니다. 공기가 들어오기 전에 연료부터 쏘고봅니다. 그러면 연료가 많이 들어가면 엔진의 힘이 나오기 때문에 연료량만큼 공기량이 들어온다는 거죠. 자, 선과 후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터보가 돌아가지 않는, 정상적으로 성능이 발휘되지 않는 500rpm에서 1000rpm 사이에 공기량을 어떻게 과급시켜줄 거냐 이거예요. 실린더 용적은 작아졌습니다. 터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터보 성능이 발휘되지 않는 낮은 rpm, 500에서 1000rpm 사이는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예요. 이것이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에서 놓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느냐? 공기량을 어떻게 더 가압시켜 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을 개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DC100 터보는 상용차 엔진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기술입니다. 흡입된 공기가 엔진에서 역류하는 것을 다시 가압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활용해서 가압을 시킵니다. 해서 DC100 터보를 장착하면 낮은 RPM에서도 엔진이 떨지 않고 부드럽게 밀어줍니다. 그래서 시속 40km에 12단을 엮고 갈 수 있다. 시속 50km에 12단을 엮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시속 40km에 12단이면 600rpm입니다. 그래서
600, 700, 800 RPM 때 어떻게 운행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공연비가 개선되지 않으면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낮은 RPM, 500, 600, 700, 800, 900, 1000 RPM 이런 RPM 영역에서 공연비를 개선시키면 토크가 향상됩니다. 당연히 연비가 올라갑니다. 여기서 가속페달을 더 밟고 과속으로 다닌다 하면 공기량이 또 부족하겠죠. 에어컨이너도 있고 터빈이 돌려서 임펠러를 회전시켜서 가압을 시킨다. 용량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속회전에서 토크, 고속회전에서 출력이 올라갈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을 맞춰서 설계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토크 올라가고 연비 올라가고 주행질감 좋아지고 고속으로 쫙 밟고 다녀도 연비가 올라간다. 그것이 기술입니다. 내리막길에 밟대라. 이런 것은 운전 습관이 아주 좋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해서 연료정한기나 월유기 판매하는 사람들이 내리막길에 밟대라. 이런 부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해보고 연비가 향상됐다 하는 이야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자동차 엔진요, 튼튼한 것 같지만 아주 약합니다. 흡기 배기에 저항차를 집어넣어서 운행을 할 때 천천히 멍듭니다. 골병 든다고요. 그리고 이슈 매핑 하실 때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알아야 됩니다. 터보가 회전하지 않는 성능이 떨어져 있는 구간 500에서 1000rpm 사이에 이슈 매핑을 한다고 해서 공기를 가압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1000rpm 이상에서만 가압시켜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연료 분사량을 높여야 되겠죠. 자, 두 가지를 다 하려 해도 한쪽에 공기를 가압시켜 준다, 500에서 1000rpm 사이에 공기를 가압시켜 준다, 이 부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ECU 매핑 100날 하더라도 500에서 1000rpm 밑에 구간의 효율을 향상시키지 못한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용차 엔진이 탑재된 화물차나 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화물차 운전하시면서 내리막길에 밟대라 이런 거 믿지 않으시죠? 죽기 싫으면 당연히 밟댑니다. 위험한 도로에서 밟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일반 승용차 운전자도 아니고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키가 얇아서 팔랑귀라서 넘어갈 수 있지만 화물차 하시면, 버스 운전하시면 최소한 엉터리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DC백터보는 낮은 RPM대에서 터보 성능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흡입 공기량을 가압시켜서 공연비를 개선하고 토크를 향상시키기 때문에 연비를 향상시킵니다. 또 고속회전에서 주행 출력을 향상시킵니다. 그래서 주행 질감이 좋아지고 연비가 향상됩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